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호수는 바다에 인접하지 않고 담수로 이뤄져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수심이 5m 이상인 것을 호수라 일컫고 그 이하는 늪이나 소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그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전 세계에는 1헥타르 이상의 호수가 1억 개 이상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산지인데다 국토 자체가 좁아 거대한 자연호수를 기대하기는 무리인데 댐이 건설돼 형성된 인공호수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면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 호수는 만수위 수면 기준 충주호, 소양호, 8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호수의 면적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거대한 호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상위 10개 호수를 찾아가 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입니다. 담수호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는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호수로 프랑스 탐험가들이 현지 원주민인 대네족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크리족과 거래하면서 현지의 호수 명칭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호수는 최대 길이가 469km, 너비는 최대 203k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데 무엇보다 깊이가 무려 614m에 달해 북미에서는 가장 깊은 호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의 면적은 약 27,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본다면 이는 충주호가 278개, 서울은 44개, 그리고 한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수는 여러 개의 강을 수원지로 두고 있는데 호수의 물은 맥켄지강에 의해 서쪽으로 배수돼 북극해로 흘러들어갑니다. 9위는 말라위호입니다. 담수호인 말라위호는 아프리카 국가인 말라위의 국호가 명명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라위를 포함해 모잠비크, 탄자니아에도 인접해 있습니다. 최대 길이는 579km, 최대 너비는 75km 정도로 호수의 면적은 약 29,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호수의 면적으로 본다면 이는 충주호를 기준으로 했을 땐 304개, 서울시는 49개가 있어야 말라위호와 비슷한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라위호의 면적은 세계에서 9번째지만 최대 706m의 깊이가 말해주듯 부피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있다 보니 그동안 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라위와 탄자니아의 분쟁은 탄자니아가 호수 중앙을 통과하는 국경을 주장하는 반면 말라위는 탄자니아 호수가를 따라 호수 전체 면적을 자국 영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이 때문에 최근에도 말라위의 석유 탐사를 놓고 탄자니아는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8위는 그레이트 베어호입니다.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담수호인 그레이트 베어호는 호수가에 서식하는 곰의 이름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호수는 최대 길이가 373km, 최대 너비는 175km며 최대 깊이는 446m입니다. 평균 깊이는 72m 정도로 만만하게 보기에는 힘든 깊이인데 면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31,000제곱킬로미터로 충주호는 319개, 서울은 51개가 있어야 그레이트 베어호와 면적이 비슷해집니다. 그레이트 베어호는 캐나다 단독 호수로는 가장 면적이 큰 호수인데 최대 32.8km에 달하는 송어가 잡혔을 정도로 차갑고 맑은 물이 있는 이곳은 송어가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7위는 바이칼호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담수호인 바이칼호는 최대 길이가 636km, 최대 너비가 75km로 형태는 긴 바나나와 비슷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바이칼호가 갖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는 것입니다. 무려 1642m의 최대 깊이를 자랑하는데 이는 서해의 가장 깊은 수심인 152m와 비교한다면 10배 이상의 깊이고 동해의 평균 수심인 1752m와도 비슷할 정도로 상당한 깊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칼호는 면적이 31,700제곱킬로미터로 면적만 놓고 본다면 327개의 충주호 또는 52개의 서울이 있어야 바이칼호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국가로 봐도 유럽의 벨기에를 호수에 담을 수 있는 규모라 가히 놀랍기만 합니다. 6위는 탕가니카호입니다. 탕가니카호는 앞선 바이칼호와 상당히 유사한 호수인데 길이는 최대 673km로 담수호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너비는 최대 72km로 바이칼호의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탕가니카호는 최대 깊이 또한 1470m에 달하는데 다만 바이칼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4개국이 걸쳐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부룬디가 이에 속하는데 다만 각국의 국경을 고려했을 땐 탄자니아가 호수의 46%, 콩고민주공화국이 40%를 차지해 두 국가의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탕가니카호의 전체 면적은 32,900제곱킬로미터로 국내에서 가장 큰 충주호가 339개, 서울은 54개가 있어야
탕가니카호를 덮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한편 탕가니카호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업이 발달했었지만 이후에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만 해도 호수에는 남풍이 불어 영향이 풍부한 심층수를 표층으로 끌어올렸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남풍이 약해져 표층 영향이 부족해진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위는 미시간호입니다. 그 유명한 5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호는 유일하게 호수 전역이 미국의 영토 내 위치해 있는데 미시간주를 비롯해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가 미시간호에 인접해 있습니다. 미시간호는 최대 길이가 494km, 최대 너비는 190km로 깊이도 최대 281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시간호는 앞선 탕가니카호보다 월등히 큰 면적을 보여주는데 무려 5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597개의 충주호 또는 96개의 서울시가 있어야 미시간호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국가로 본다면 미시간호는 대만, 스위스, 크로아티아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4위는 휴런호입니다. 휴런호는 앞선 미시간호처럼 5대호 중 하나인데 다만 호수의 경계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미시간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런호는 길이가 최대 332km, 너비는 최대 295km, 깊이는 최대 229m로 최대 너비를 제외하고는 앞선 미시간호보다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수의 면적은 다릅니다. 휴런호는 면적이 59,590제곱킬로미터로 미시간호보다는 1,600제곱킬로미터가 더 큽니다. 또한 휴런호는 충주호를 기준으로 했을 땐 614개가 있어야 하고 서울시와 비교했을 땐 98개가 있어야 비슷할 정도로 위성사진이 아니고서야 호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또한 휴런호에는 섬이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때문에 섬을 포함한 호수가의 길이만 총 6,170km에 달하고 또한 휴런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섬인 마니툴린 섬이 있습니다. 끝으로 휴런호는 마리 호수지 바다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1,000개 이상의 난파선이 호수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움을 줍니다. 3위는 빅토리아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빅토리아호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호수의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빅토리아호는 영국의 군주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빅토리아호는 길이가 최대 359km, 너비는 최대 337km에 달하지만 면적의 크기와는 달리 깊이는 깊지 않은 편입니다. 최대 깊이가 81m 정도에 불과해 탑10의 다른 호수에 비해서 수량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빅토리아호는 면적이 68,87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충주호의 710배, 서울과 비교했을 땐 113배의 더 큰 규모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스리랑카보다 큰 수준입니다. 최근 빅토리아호는 미처리한 하수를 방류하거나 각종 폐기물이 투기되고 비료 등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게다가 1950년대 어업을 위해 도입된 나일퍼치와 같은 거대 외래종은 1980년대 어업의 붕을 이끌었지만 궁극적으로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2위는 슈피리어호입니다. 전세계 담수호 중에서 가장 크고 5대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호수가 바로 슈피리어호입니다. 슈피리어호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있는데 길이는 최대 560km, 너비는 최대 260km에 이르고 깊이는 최대 406m로 크기에 비해 아주 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슈피리어호의 면적은 82,100제곱킬로미터로 충주호보다 846배 크고 서울보다도 135배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가와 비교했을 때 체코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슈피리오호에 물을 공급하는 강은 대략 200개에 달하고 또한 댐이 건설되어 있어 호수의 수위 변동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간 수위는 30cm 이내에서 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는 호수냐 바다냐를 두고 한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앞선 호수들과 다르게 카스피해는 일반 해수 평균 염도의 3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담수가 아닌 데다 해수면 아래 분지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카스피해는 엄연히 호수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카스피해는 길이가 최대 1035km, 너비가 최대 435km, 가장 깊은 곳은 1025m에 달해 거대한 크기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면적은 37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앞선 2위부터 8위까지의 호수 면적을 합해도 카스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스피해는 충주호보다 3824배 크고 서울보다는 613배가 크며 한국보다는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또한 일본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워낙 거대하다 보니 카스피해에 걸쳐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5개국에 달합니다. 한편 카스피해는 호수이긴 하지만 석유로도 유명합니다.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량의 55%,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에는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스피해는 KBI의 유명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